신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땅. 세계 지붕 티벳 고원에서 타클라마칸 사막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의 오지 중국 서부 극지대는 아직 전 세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미지의 대자연이다. 미지의 대자연이 품고 있는 것은 전설과도 같은 역사다. 타지크스탄, 아프간, 카슈미르와 인도와 네팔로 이어지는 설산 고봉 위에 유라시아를 이어주던 서역과 실크로드의 역사가 숨쉬고 있다. 중국의 서부 극지. 탐험가들의 마지막 도전 무대였던 그곳에 이제 한국의 탐험가들이 달린다. 중국 정부의 철저한 통제 속에 감춰져 있던 아시아의 오지 2만 킬로미터 속에서 세계사 속에 당당하게 드러나야 할 아시아의 힘과 만나는 대장정이다. 세상과의 교류가 끊어진 듯이 보이는 대협곡 사이로 가파른 벼랑길이 이어진다. 제3의 극지라는 티벳 고원이다. 이 상상밖의 도전은 인천과 마주한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출발했다. 본격적인 탐험이 시작된 건 옛 실크로드의 출발지 시닝. 2,500km를 사흘 만에 주파했다. 이번 탐험지는 유목민들의 전통이 살아있는 동티벳과 히말라야 설산들이 펼쳐진 중앙 티벳, 중동과 면한 군사지역 서티벳과 타클라마칸 사막에 있는 옛 실크로드 신장 웨이월, 티벳 일부를 제외하면 그간 철저히 감춰졌던 지역들이다. 50일간의 극지 대탐험.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를 비롯해 5개 중앙특별기관에서 최초의 허가를 받아내기까지는 2년간의 긴 설득 작업이 필요했다. 티벳 고원으로 들어서는 도시 위수. 주민들은 대부분 장족이라 불리는 티벳인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한족을 이주시키면서 외부 세계에 아직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이 도시에도 티벳의 종교와 전통적인 삶은 사라져가고 있다. 就是逃亡者现在啊 험한 여정은 출발부터 탐험대의 발목을 잡았다. 급작스레 하루 2, 3천미터씩 고도를 높이며 달려온 탓에 고산병이 덮친 것이다. 심한 두통과 구토에 시달리던 대원들은 혈관 확장제와 이뇨제 등 링거 4병씩을 맞으며 겨우 증상을 회복해갔다. 고산병에 뒤이은 걸림돌은 도로 공사였다. 공사 구간 밑에는 이 돌들 큰 것들이 많거든요. 저 하체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올림픽 때나 완공된다는 칼 도로가 130km나 이어지는가 하면 곳곳에선 진창에 곤두박질한 트럭들도 길을 막아선다.
세계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유라시아의 심장부. 티벳 고원은 한반도의 여섯 배나 되는 광대한 고원이다. 평균 고도는 수목 한계선을 넘어선 3,500m.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네팔과 인도 등과 국경을 맞댄 전략적 요충지 티벳 고원은 희박한 산소 속에 장대한 설산을 펼쳐놓는다. 설산과 마을들엔 타르초가 휘날린다. 하늘과 구름, 땅과 물과 불을 상징하는 오색 깃발이 불경과 염원을 하늘에 전달하는 영매인 셈이다. 然后这种挂经幡主要就是藏族的一种祈福的方式，一般通常经幡都是挂在最高处的，像屋顶、山顶，还有什么像那种门上面啊什么都有经幡的。 양과 야크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티베트인들에게 도로와 전기는 삶의 정착을 가져왔다. 그러나 지금도 곳곳에선 유목민과 마주친다. 천장을 여닫을 수 있도록 만든 야크털 천막 속. 21세기를 사는 티벳 유목민들의 삶은 남루해 보인다. 유목민은 티벳의 가장 가난한 계층이다. 그러나 지금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몇 가족씩 집단을 이루어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엄마는 영혼을 빼앗긴다며 카메라를 피한다. 현대 문명은 아직 그들 멀리에 있다. 마침내 신의 땅 라싸. 해발 3,650m에 자리 잡은 티벳 제1의 도시다. 라싸의 상징은 포탈라궁. 1,300년 전 중앙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등장했던 티벳의 영웅이 당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으며 지었다. 촬영이 금지된 궁 안은 천여 개의 방과 미로로 연결되어 있고 정부 청사였던 백궁과 사원이었던 홍궁 속엔 미이라가 된 달라이라마들이 앉아있다. 14대 달라이라마가 인도로 망명해 티벳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오늘 포탈라궁 광장엔 문명이 밀려들고 있다. 라싸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은 티벳 제1의 사원, 조캉 사원이다. 동이 트기 전 순례자들은 광장에 향을 피우며 행복을 기원한다.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불교 국가이자 천년이 넘도록 승려들에 의해 움직여온 사원 국가 티벳. 조캉 사원은 티벳 사람이라면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참배해야 한다는 신앙의 중심지이자 티벳 불교의 총본산이다. 두 팔꿈치와 양무릎, 이마를 땅에 대는 오체 토지로 순례자들은 죄업을 씻는다.
티벳 불교는 자신이 아닌 이웃의 해탈을 돕는 불교다. 그러나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만 비밀스럽게 가르친 밀교, 탄트리즘 또한 발달해 신비적인 요소와 공존해왔다. 독특한 티벳 불교는 그러나 1950년 중국이 점령하면서 파괴되어 갔다. 조캉 사원 일부도 돼지우리가 될 만큼 진통이 컸다. 다시금 티베트인들이 신성한 성지로 지켜가고 있는 조캉 사원. 순례자들 속에서 몇 달째 오체투지 중인 한 소년을 만났다. 소년은 부모와 함께 오체투지에 나섰다가 사고로 혼자가 됐다. 순례자들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병원비와 끼니를 해결하면서도 그는 매일 조캉 사원을 돌고 있다. 소년이 씻고자 하는 죄업이란 무엇일까? 오체투지를 멈추지 않는 소년을 보내며 그의 행복과 아버지의 완쾌를 빌어본다. 라싸로 들고 나는 길은 해발 5,000m 안팎의 가파른 협곡들이다. 산소가 희박해 숨조차 쉬기 힘든 춥고 험준한 먼지길. 그 위에서 탐험대는 8달째 오체투지 중인 일행을 만났다. 오로지 맨몸 하나로 버티는 수행길이다. 탐험대장이 건넨 물 한 병에 그들은 오아시스를 만난 듯이 반색이다. 저기. 아, 谢谢. 수고하지. 谢谢了. 아, 복 많이 받으라고. 땀과 먼지로 범벅되는 그들을 뒷바라지하는 건 취사 도구와 이부자리를 지고 앞서는 가족이다. 인간의 의식주는 어느 정도까지나 단출할 수 있는가? 오체투지 수행자들에게 의식주의 풍요로움보다 궁극적인 것은 존재 이유에 대한 종교적인 성찰이다. 끝을 알 수 없는 존재의 근원. 가장 궁핍한 곳에서 그들은 인간의 가장 근원을 찾아 묻고 또 묻고 있다. 노강 대협곡에서 만난 또 다른 오체투지 일행은 아예 가족이 총출동했다. 개인의 의지력을 넘어서 티벳 땅에 면면이 흘러온 정신의 힘일 것이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你们从哪儿出发的？
떼게. 떼게. 떼게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나? 총 떼게 다저용了几天? 석유에. 아. 석달.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럼 다 나라. 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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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며칠 예정하라 하고 갑니까? 그럼 너희 계획은 몇 일에 나라? 3개월. 3개월. 아. 또 석달 있으면 또 전. 그럼 석달 있으면 겨울인데, 한겨울인데. 나 다저 이거에서 동태야라 씨와. 네, 춘제 허장 거. 괜찮겠는가? 겨울인데. 没有问题吗? 진짜. 没问题. 그들에게 고행은 고통이 아닌 듯이 보인다. 춥고 험한 계곡을 땀과 흙먼지로 넘으며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밝은 웃음을 웃는다. 광속으로 움직인다는 속도전의 시대에 가장 느린 걸음의 그들이 행복한 웃음을 웃고 있는 것이다. 티벳 사람들의 신심은 대자연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레이바 거우는 3km에 걸쳐 불경과 진원을 새겨놓은 협곡. 티벳 사람들은 높은 암벽에 석각을 만들고 돌에 불경이나 진원을 새긴 마니석을 쌓아가며 수행하고 있다. 이런 것도 세월의 이게 흔적이 이게 굉장히 많이 발해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금방 새긴 거하고 이거 오래된 거하고는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그들이 마니석에 새기는 건 주로 육자 진원. 옴마니 밤메훔 여섯 글자다. 옴마니 밤메훔 진원 속엔 순수의 씨앗을 가진 인간이 부처와 같은 순수의 상태를 닮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他现在过去呢就是说他就跟那个修行一样他就专门刻这个完了以后摆到一些地方现在呢有些人他就刻了以后 마니석에 새겨지듯 티벳의 대자연은 아직 훼손되지 않은 순수의 세계다. 현재 티벳의 인구 600만 명. 중국이 정복해 일개 자치주로 편입시키기 전까지 방대한 티벳의 정치 중심지는 간덴 사원이었다. 해발 4,300m, 아름다운 고원이 자리한 간덴 사원은 15세기 불교 철학에 바탕한 포교 활동을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삼았다. 그러나 간덴 사원은 6천여 개의 사원을 파괴한 모택동의 홍위병들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1980년대 이후 사원은 복원돼 가고 있지만 간덴 사원을 비롯한 티벳 불교는 여전히 진지한 종교적 탐구와 가르침이 제한되고 있다. 불교와 함께 유지되어 온 티베트인들의 전통문화 또한 사라져가고 있다. 기쁜 서방 정토를 뜻하는 간덴 사원. 독특하게도 이 불교 왕국에선 본존인 석가모니부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주로 미륵불,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등이 달라이라마나 불교를 전래시킨 인물들과 함께 진열되어 있다. 티벳의 최고승은 영적인 존재인 라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승려들은 기나긴 불교 연구에 매진하는 이들로 학승 또는 학자로도 통한다. 사제 장사 보원
수도승의 길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 티벳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는 지구상 마지막 나라다. 불교의 교리와 포교의 중심을 두는 간덴 사원에선 지금도 한 장 한 장 불경을 찍어내고 있다. 그 경전들은 관광객들의 기념품이 되기도 하지만 천년을 넘긴 티벳 불교는 지금 달라이라마의 귀환과 티벳의 독립을 꿈꾸고 있다. 불교의 가르침은 티베트인들의 장례 풍속으로 이어진다. 탐험대는 이젠 티벳 사람들조차 쉽게 볼 수 없고 촬영이 절대 금지되어 있는 천장대를 찾았다. 방송사상 최초로 공개되는 티벳의 장례의식 천장. 천장은 죽은 자가 독수리의 먹이가 되어 하늘로 돌아간다고 믿는 장례 풍습이다. 망자가 독수리들에게 돌아가는 동안 아내와 딸은 옷만이 밤매 후무로 명복을 빌며 천장대를 돈다. 그들에게 죽음이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유족들이 가장 기뻐하는 장례는 독수리들이 시신을 깨끗이 먹어치우는 것이다. 그들에게 죽음이란 헌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일. 헌 것을 남기지 않아야 망자가 활력 넘치는 새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하나의 영혼이 몇 차례 새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동안 그들은 현세에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야크를 키워 치즈와 고기를 얻고 그 배설물을 말려 땔감으로 쓰는 것이 그들 삶의 기반이다. 고산의 추운 날씨는 직접 소나 야크털로 짠 옷감으로 견딘다. 티벳 사람들의 의식주는 아직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천연의 삶이다. 전통적인 화려한 색과 문양은 그들의 낙천적인 세계관을 대변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 동화 정책의 일환으로 티벳의 한족을 대거 이주시키면서 오늘 티벳인들은 경제적인 하층민이 되어가고 있다.
인근의 도시들이 커지면서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그들은 극심한 이농 현상마저 겪고 있다. 그들의 삶을 가장 빨리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텔레비전이다. 전기가 들어온 이래 유일한 가전 제품이다. 욕심과 경쟁 없이 살며 만족과 행복을 아는 티벳 사람들. 그들의 전통적 삶은 얼마나 더 오래 지켜지게 될까? 중앙 티벳 깊숙이 들어서자 귀해진 야크 대상들과 마주친다. 야크 가득 생필품을 싣고 더 깊은 오지를 찾아가는 길이다. 고기와 젖과 땔감까지 제공하던 야크들은 이제 티벳의 발과 수레가 되어 한겨울 세계의 지붕을 넘는다. 해발 5,050m, 숨쉬기가 쉽지 않은 카로라 빙산지대. 기온은 영하 20도를 밑돌고 세찬 바람이 빙산의 냉기를 몰고 온다. 정상이 흰 고깔을 뒤집어쓴 모습일 뿐인데도 카로라 빙산은 쉼없이 몇 개의 얼음 폭포를 내어뿜는다. 빙산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그 빙산 아래서도 유목민들이 겨울을 난다. 혹독한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는 놀라운 적응력이다. 그네들이 염려하는 건 어린 양들이 추위에 떠는 것이다. 한겨운에 씨름하며 양과 아이들은 함께 성장해 갈 것이다. 4,000, 5,000m 이상 되는 곳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 저지대라고 부르는 일상생활을 했던 곳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인데도 거기에서도 사람이 살고 아이도 낳고 가정도 꾸리고 사회도 형성하고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 참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대단한 것이구나. 척박한 환경을 개척하는 그런 적응 능력이랄까요. 한족들이 중국 정부의 특혜를 받고 티벳 땅에 몰려들어도 불편한 오지 마을에서 사는 건 전통 복장을 한 티벳 사람들 뿐이다. 소녀들은 이방인의 모든 것을 신기해했다. 황량한 거리마다 넘쳐나는 건 산악기로 이름난 티베테리언들. 탐험대는 그 거리에서 기인 같은 한 여행가와 만났다. 4년 전 고향을 출발해 이미 30개의 성과 시를 돌았다는 자전거 여행가. 가진 것이라곤 달랑 이리저리 개조한 자전거뿐이다. 빠르가 월삼을 이 펑.
여기 넣어서 바로 움직여. 아, 원래 이 봉, 把这一个东西往这个地方一垫。 세계 일주를 신청해 놓은 진 씨는 이제 곧 외진 티벳 고원에서 현대 문명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그 사이 티벳 땅 외진 마을의 소녀들은 또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동티벳과 중앙티벳을 달려온 20여일. 대원들도 차량들도 체력이 달리는데 라체를 벗어나자 500km에 달하는 비포장 도로다. 체중으로 겨우 기울기를 맞춰 통과한 진창길. 이어지는 것은 차량의 에어클리너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흙먼지 길이다. 그런데 차 한 대가 급작스레 멈춰 섰다. 시속 100km로 산소가 희박한 흙길을 달리다 바퀴가 빠져버린 것이다. 차가 전복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문제는 사라진 나사들이었다. 이거 여섯 개요. 다섯 개만 찾으면 하나 빨아줄 수 있어. 그렇죠. 해가 기울 즈음 겨우 찾아낸 나사는 여섯 개 가운데 네 개. 반대편 나사를 빼 다섯 개씩을 맞춘 상태로 차를 출발했다. 하루 평균 주행거리 비포장도로 1200km. 바퀴가 빠져 지체하는 바람에 탐험은 밤 2시를 넘긴다. 가파른 천길 낭떠러지길. 그러나 더 무서운 건 엄습하는 졸음운전이었다. 라싸에서 250km. 교역과 행정도시 시가체의 대표 사원이 타쉬룸포다. 두동의 대학 건물을 포함한 타쉬룸포는 판첸 라마의 사원. 판첸 라마는 달라이라마 버금가는 권한을 갖고 달라이라마와 함께 해와 달의 관계에 비유되는 지도자다. 탐험대를 도왔던 이원 총경리에게 타쉬룸포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9살 하던 해 10대 판첸 라마가 그의 정수리를 만져주며 미래를 약속해 준 것이다. 달라이 라마가 관음보살의 화신이라면 판첸 라마는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이원 총경리를 쓰다듬었던 판첸 라마는 후에 중국에 저항해 티베트인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로 남았다.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 그들의 환생은 티벳 사람들에게 이생의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라는 하나의 약속일 것이다. 그 약속을 믿으며 수도승들 또한 지도자 라마의 길을 찾아가고 있을 것이다.
수많은 사원이 밀집한 중앙 티벳. 그곳은 에베레스트를 품어하는 해발 7, 8000m급 히말라야 고산 준령. 시내 영역으로 통하는 지역이다. 해발 5200m에 자리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입구는 천막 호텔로 들어차 있다. 히말라야 트레킹이 유행하면서 차와 식사를 찾는 여행객이 늘었다. 세계에서 가장 젊고 큰 산맥, 히말라야. 한때 바닷속이었던 히말라야는 8000m급 봉우리 14개와 7000m급 50여 개의 봉우리로 솟아나 있다. 산사나이들이 저기에 묻혀 있다 그런 거 보니까 참 여기 와서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네요. 에베레스트의 티벳 이름 초모랑마. 세계의 지붕 위에 그들은 대지의 여신이란 뜻을 심어놓았다. 히말라야는 1500여 개에 달하는 호수들도 함께 품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남초 호수. 해발 3,718m의 높은 곳에서 설산 넨첸탕그라와 함께 빛나는 하늘 호수다. 남초 호수는 길이 70km에 달한다. 호수 안은 10개의 섬과 반도를 담고 있다. 순례자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이 장대한 호수를 돌며 오체투지를 한다.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가슴이 벅찹니다. 아, 너무 바다같이 넓고 물 색깔이 너무 참 이쁜 것 같아요. 이제 호수가 아니고 바다로 착각을 했습니다. 저 파도며 푸른빛이 바다와 똑같지 않나. 그래서 놀랐어요. 아, 너무 아름답고요. 혼자 온 게 너무 아쉽습니다. 가족과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어디 그뿐인가. 서티벳에 이르면 네 개의 종교를 낳은 수미산 카일라스와 판첸라마의 환생을 알려주는 얌드록초 호수, 그리고 성호 마나사로바 호수까지. 아시아의 오지 중국 극서부 탐험은 대자연의 경이를 가르쳐준 위대한 선물이었다.
인도 카슈미르와 국경을 맞댄 춥고 건조한 땅. 광야 위엔 찬란하던 국외 왕국이 천년의 세월을 건너와 있다. 700년간 강성했던 불교 왕국. 꼭대기의 여름 궁전에서 지하의 겨울 궁전에 이르기까지 황토산 위엔 사원과 전각들이 벌집처럼 들어서 있다. 카메라가 접근할 수 없는 사원 벽엔 인도에서 사라진 밀교의 진수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국외 왕국은 9세기 티벳 왕국이 분열되어 생겨난 지방 정권. 황토산 일대엔 노예와 백성들이 살았던 400여 개의 동굴과 천여 개에 달하는 보루와 불탑들이 남아있다. 이 척박간탕에 어떻게 들어와서 살았는지 우선 그게 궁금하고 그 뭐랄까요 인간이 그 건설할 수 있는 문명이랄까 문화랄까 이런 것들이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정말 뭔가를 남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라는 점을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역사의 현장에 선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역사, 잊혀진 역사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서 있는 동안에는 다시 또 이런 살아나는 역사가 되고 우리 기억 속이에요. 이슬람에 밀려 사라진 중세 불교 문화를 간직한 곳. 국외 왕국터는 아직도 수많은 비밀을 숙제로 남겨둔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우리의 역사책에 오르지 못한 아시아의 오지, 서부 티벳. 탐험대는 그 험난한 황토 고원 위에 세워진 타루처를 돌며 다시금 역사 저편에 이름 없는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군부대와 화물차들의 기착지 더마. 기온이 영하 30도로 떨어지면서 차에 시동이 걸리질 않는다. 경유가 얼어버린 것이다. 연료 담당 장교까지 동원돼 급히 주민들의 부동연료를 모았다. 영상에서나 버티는 경유가 얼어버렸으니 새로 영하 30도까지 견디는 경유를 넣어 섞어주려는 것이다. 티요. 네. 차유. 기름이 아직 안 녹았는지 올라오다가 말아가지고 계속 시동이 꺼져버려. 두 종류의 경유를 섞는 일도 쉽지가 않다. 떼어놓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전문가가 여기 있었는데. 수천 킬로미터 오지를 달리며 연료 부족에 시달렸던 탐험대에겐 또 하나의 노하우를 가르쳐준 경험이었다. 이제 탐험대는 신장 웨이워를 향해 대설산들을 넘는다. 눈앞에 보이는 해발 8611m, 세계 제2위봉인 K2봉의 반대 사면은 파키스탄. 오로지 군사적인 이유로 길을 닦아둔 쿤룬 산맥의 10개 설산을 넘어야 하는 길고도 험한 길이다.
신장 웨이월 자치주의 중심 도시 카슈가르. 땅은 중국에 속했어도 사람들은 높은 코에 턱수염을 기른 웨이월족이나 하사커족으로 바뀌었다. 무슬림들이다. 여자들은 아예 무슬림의 히잡을 쓰고 다니기도 한다. 카슈가르는 과거 두 갈래 길의 실크로드가 만나던 교역의 중심지. 카슈가르는 지금도 활기 속에 중국 땅이라곤 믿을 수 없는 이국적인 풍경을 띠고 있다. 이제 시장통에 내걸린 육류는 모두 양고기들. 티벳 고원 사람들의 생활을 떠받치고 있던 야크고기는 보이지 않는다. 텐산 산맥과 쿤룬 산맥이 만나 일궈놓은 오아시스 카슈가르. 말린 과일과 견과류들은 카슈가르의 비옥한 땅과 따뜻한 기후를 말하고 있다. 이들이 주식으로 삼는 건 양고기를 넣어 빚는 빵, 랑이다. 당나라와 몽골, 티무르와 청나라에 점령되는 부침을 겪었지만 그들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크지 않았던 까닭에 카슈가르 일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가고 있다. 13세기 마르코 폴로가 지나면서 없는 것이 없다 했던 도시 허텐. 이 오아시스 도시에선 풍부한 목화와 질 좋은 양모, 귀한 비취가 난다. 그 가운데에서도 옛 실크로드의 도시답게 허텐의 가장 큰 자랑은 비단이다. 노예에서 실을 뽑는 일에서부터 비단을 짜기까지 허텐에서는 아직도 일일이 사람 손을 거치며 수공 비단을 짜낸다. 대량 생산의 시대에 허텐 사람들의 비단 짜는 기술은 지금도 일일이 도제식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짜는 비단천은 아틀라스라 불린다. 그들만의 독특한 색과 문양을 넣어 민족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 아틀라스는 이제 어린 제자들에 의해 이어져 갈 것이다. 오랜만에 만난 가로수길. 10월 말로 접어든 쿠처 지방엔 단풍이 짙다. 쿠처의 2km에 달하는 절벽 위엔 불교 대국이 서 있다. 230여 개의 동굴마다
가장 서역적인 벽화가 그려졌다는 키질 석골. 기원전 3세기부터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에 이란과 중국의 미까지 조화시키며 석굴은 하나씩 늘어갔지만 이젠 빈 동굴뿐이다. 像那比较多的最多的就是德国的这个老库克的探险队拿走了特别多的壁画，现在都在这个德国柏林博物馆呢。除此之外呢，像这个日本的道光瑞啊，英国的斯坦因啊，都拿走过很多壁画。 그래서 지금 연구 자체도 그 독일 사람들이 이 석굴에 대해서 가장 앞서 있고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뒤쫓아가는 형편이라고. 불교 왕국의 문화 유산. 그러나 서구의 문화 약탈 현장. 이젠 키질 석굴을 건설했던 고지 왕국의 언어를 해석할 사람도 남지 않아 고지 왕국의 위대한 유산은 묻혀져 가고 있다. 신장 웨이월이 감추어든 죽음의 땅, 타클라마칸. 그러나 타클라마칸 사막은 바람과 모래가 조각해가는 거대한 예술품이다. 예상과는 달리 타클라마칸은 가장 순조로운 길이었다. 유전이 개발되면서 530k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사막도로가 뚫린 것이다. 산 정상이 가야 할 길의 끝이 아니고 산 아래 베이스 캠프로 내려와야 하듯이 이제 최초로 아시아의 오지를 밟았던 대탐험도 출발점을 찾아가야 한다. 다시금 대협곡과 고산 중량을 넘는 길. 그러나 거기에 길이 있으니 이방인들은 미지의 세계 속에서 대자연과 역사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중원을 가로질러 귀환하는 길에 만난 또 하나의 선물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짠물 호수, 칭하이 호였다. 대자연과 인간. 서로가 조화하며 엮어온 시간은 험난한 길을 헤쳐온 탐험대에게 또 다른 도전 정신을 일깨워준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그런 환경을 개척하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 노력해 왔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사람의 능력에 대한 그 무한성에 대해서 찬탄을 금할 수 없고. 해발 고도 차이를 극복하고 차로 그 험지를 이동하면서 새로운 문명, 또 우리가 생각하는 문명과 동떨어진 문명이지만 그들의 문명이거든요. 그들의 문명을 담아낼 수 있었고, 또 생전 보지 못한 그런 대자연의 웅장한 파노라마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소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문명 세계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동안에도 쉼없이 신의 세계에 가까이 가길 염원했던 사람들. 그들이 일궈낸 문명은 누구도 짧은 시간 안에 뛰어넘거나 훼손할 수 없는 아시아의 힘이다. 아이고. 자, 그동안 다 수고했습니다. 중국 서부 극지. 그 최초의 길을 향한 험난했던 도전.
그 도전 속에서 발견한 문화와 역사와 정신은 이제 아시아의 수레바퀴를 밀어가는 거대한 힘이 될 것이다.